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바라볼 때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세 가지 상태에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고 언제가 가장 좋을 때까 생각을 해 보니까 첫째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그런대로 뭐 노예지만 먹고 사는 거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종으로서 자유 없는 노예의 삶을 산다는 게 너무 힘들었고 조레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는 이제 자유로운은 생겼는데 야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광야에서 너무 힘들었고 가나 땅에 들어갔을 때는 약속은 성취되었는데 수많은 전쟁을 또 치러야 하니까 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제가 인생이라는 게 이게 다 좋은 게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인생이라는 게다 좋은 게 없구나. 얼찌, 시작. 예, 뭐가 좋으면 또 다른 뭐가 힘들고, 또 다른 뭐가 힘들면 또 다른 다른 뭐가 좋고, 그래, 예나 지금이나 인생이라는 게다 그려려니 하고 살자. 할렐루야. 에, 어제도 우리 복지 쪽에서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어, 세터민 복지도 배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만나서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제 이북에서 우리나라로 탈북해서 넘어오신 분이 이제 3만 명이 지나서 3만 명을 향해 갑니다.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제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진짜 막 목숨 걸고 넘어온 거거든요. 가지고 이제 그 강을 수영으로 이렇게 건너오는데 형제가 막 건너오다가 이제 동생이 힘이 없어서 막 떠내려가서 죽는 모습을 보고 건너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 수영을 하다가. 그러니까 막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할수 없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서 살다 보니까 좋은 건뭐 너무 많죠. 막이 나라가 너무 좋고 잘 살고 좋은데 또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이게 또 다른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목숨 걸고 넘어온 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따뜻하게. 그거는 이북분분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많이 나가 있거든요. 전 세계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 본국에 있고 외국에 제일 많이 나가 있고 프로테지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볼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 천만 가까이 외국에 나가 살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데 참다잘 살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외국이나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뭐저 아프리카나 사는데 그분들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면 우리가 좋고서안좋고서 그지, 그지? 쌀쌀 맞게 하면? 그지, 그지?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면? 좋지? 쌀쌀 맞게 하면? 사기쳐 먹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그냥 뭐좀 뭔가 어떻게 흡족스럽게 못해줄지라도, 그냥 말이 돼도, 미안하네, 에? 더 잘해줘야 될 텐데, 고맙네, 애써줘서. 그런 말 한마디가. 근데 내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가 뭘 느꼈냐면, 차라리 외국에서 오신 분은 말이 안 통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근데 북에서 온 분들은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니까 좋은데, 이게 안 좋은 게 차라리 안 들었으면 더 좋을 거를.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을 걸, 이게 들려오니까 더 열받는 게 있다네. 그러니까 똑같이 욕을 해도 외국인은 못 들으니까 뭐라고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는데, 그 말이 들려오면, 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 그, 미국에 가가지고 교통위반을 했는데, 교통위반을 했는데, 이제 미국 경찰이 뭐 영어로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는 못 알았지만 들려오잖아. 그냥, 면허증 내놓으라 그 소리잖아. 딱 붙잡으면. 그니까 러 뒤에서 그랬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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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백불 주고 먹고 떨어지라 그래. 이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경찰로안 먹고 안 떨어지란다. 그러더래. <laughs> 이야, 깜짝 놀라 보니까 참전용사래. 그, 그, 그 경찰이. 여기 와가지고 한국말을 배운 거야. 어, 어, 어.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이 또 생겼는데. 나는 또 이제 그 세터민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돈을 벌어서요. 난 너무 놀란 게 북으로 돈을 송금한다네. 에, 이렇게 천만 원씩 보낸대요. 이렇게 벌어갖고 그러면 그게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속으로 그래 따뜻하게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알아서 우리가 고쳐갈 거고 그렇게 돈을 보낼 수 있는 데서 사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니냐. 중요한 거는 어느 관점으로 보고 사느냐 하는 거들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항상 좋은 관점으로 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 어느 시대를 살든 그냥 좋은 눈으로 보고 살자. 할렐루야. 주여, 내게 좋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작. 예, 그래요. 그래야 뭘, 뭘 보든지 이렇게 좋게 보는 눈. 그러면 삶이 편안하지 않을까. 이 세상이 맨 처음에 어디서 어떻게 사람이 시작이 되었을까 이 세상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그거는 과학은 솔직히 모릅니다 세상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압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갈았을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저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의 인류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것은 과학은 모릅니다. 세상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압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2장 7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이 세상에 살게 된 인류 최초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것은 과학도 모르고 세상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압니다 왜?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죽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남자가 누구고, 여자가 누군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 근데 그 답을 적어놓은 것이 뭔 책이라고? 성경책이요. 그 성경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기계가 장사모 기계고 성경만 듣는 게 아니라 라디오도 듣고 빠른 성경도 듣고 영어 성경도 듣고 거기다 대고 제가 부흥이 한 설교가 1년치 50편이 이 속에 딱 들어있으니 들어만 놓으면 그냥 1년 내내 부흥이 참석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좋은 기계가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안 놀랍습니까? 에?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요 할 일이 없더라고 그냥 누웠다 일어났다 그거밖에 그 이놈을 갖다 딱 틀어 놓으면 그냥 계속 제가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 네, 그걸 계속 듣고 지옥 가기는 내가 볼때더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꼭 부모님들 다 천국열차 태워 보내시기를 주의하며 축하드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자식이 그렇게 중요해도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할수 있는 것 중에 1등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전국 가주는 겁니다. 그러면 천대의 자손에게 복이 가거든. 근데 내가 자식을 그렇게 위해도 자식 저주받는 아주 안 좋은 방법이 내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3, 4대 저주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축복을 물려줄 거요? 저주를 물려줄 거요? 우리 옆사람한테 물어봐. 어이! 당신은 말이요? 자식한테 축복을 물려줄 거요? 저주를 물려줄 거요? 얼지 시작! 축복을 물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요. 저주를 물려주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거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물론 시대에 따라 그 가치관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축복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데 시편 127편 3절이하를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 하리로다. 여러분 뭐, 저를, 뭐, 남은 것만 두고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우리 애들이 없다면 어떨까? 똑같은 난데, 장경등인데,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없다면 어떨까? 내가 끝나고 어디를 갈까? 누구를 볼까? 내가 자식을 안 뒀으면 손자를 안 뒀을 텐데, 그 손자가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지가 뭐할게뭐 있어? 한 것도 없어. 그냥 딱한마디 할아버지! 딱안아주면 보고 싶었어요. 다 알아, 나도, 지 엄마가 가르쳤다는 것을. 그런데, 그냥, 노공기 들은 것 같은 그 말이라도, 아이고, 그냥, 그걸 어떻게 돈 주고 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분은 그런 맛을 못 보잖아. 자식이 없는 분은 그런 맛을 못 보잖아. 오죽하면 손자 자랑하면 벌금 내고, 돈 내고, 혼다니까 그냥, 만원 내놓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이게, 이 거. 나중에 젊을 때야 다 내힘으로 하지만 나이들면요 부모고 힘으로 하는 게 자식 힘으로 하는 거요. 지금이야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거 없지만 우리 옛날 올 때는 엄청 싸웠어요만짜짜짜짜짜짜짜짜짜 그때 막할 때요 아들이 땅을 이씨 뭐 하는 거야 이 끝나버려요 게임이. 자식이 든든하잖아 물론 속세기는 놈도 있지만 그 걱정할 거 없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그런 놈이 더 효자됩니다. 그러니까 냥 자식이 속을 세게 나면 못살겠어요 그러지 말고 얼마나 효도하려고 그러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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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웃음> 응. 그러니까 <laughs> 상가 집에 가서 우는 놈 보면 공통점이 있어. 속 많이 세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울어. 그러니까 자리가 빛나잖아. <laughs> <laughs> 그런데 이 축복을 인간이 스스로 거부하고 있어요.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거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오해 때문입니다. 자식이 뭔 필요하냐? 그 잘못된 오해입니다. 결혼이 뭔 필요하냐? 잘못된 오해입니다. 무슨 동성연애를 한다? 잘못된 오해입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잘못된 오해가 정상처럼 생각하고 사는 그것도 잘못입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된 인간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과연 언제였을까 찾다가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례국한 광야 40년이 성경 역사 속에 가장 힘들 때가 아니었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첫째, 왜이 광야 40년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였느냐? 첫째는 아주 기본이 되는 인간이 마실 물조차 없었던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을 보면,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물이 없어, 물이. 조애굽기 17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여와의 호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를 향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뭐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다 고통이 치기에는, 물 없는 고통을 아세요, 물 없는 고통. 물이 없는 고통.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세상에 물길러 수십 리를 간다는 거예요, 물길러. 갖고 길을 갖고 또 수십 리를 온다는 거예요. 그물 하나 떨어 수십 리를 가고 오는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시대로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물 걱정은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광야에 나와서 지금 물 걱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계속 이동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건 있었다는 거예요. 민숙이 11장 5절 이하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주례 욱기 16장 3절도 보면 그대로 기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온 회중으로 죽여줄게 하는도다. 먹을 게 없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는 못 먹어도 고기국 냄새는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광야를나 와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살 집이 없어요, 살 집이. 민수기 14장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폐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갈아입을 옷이 없습니다. 갈아입을 옷이. 게다가, 낮에는 너무 뜨거워 살수 없고, 밤에는 너무 추워 견딜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 이때보다 더 살기 힘들 때가 과연 또 있었을까.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힘들었던 광야 40년의 세월이 인류 역사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반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바로 돌이킬 반, 구를 쩐 반전입니다 반전, 일의 형세가 뒤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이열 인류 역사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왜 가장 좋을 때인 줄 살펴볼까요 첫째,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고통스럽다고 했죠 그런데 물이 없어 고통스러웠지만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줄 아세요? 출력기 17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기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니지팡이를 네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랩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여 물을 마시니라. 인류 역사가 에덴에 시작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어느 민족이 반석을 쳐서 물 빼먹을 때가 있었냐 말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 여러분,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이 얼마나 좋은 물인지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에 물 선전 광고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 저때 나온 물이 맥주 원료여. 안 신기해요. 또이 반석에서 나온 물이 뭘의미하는 아세요? 의미, 아! 고린도서 10장 3절 이하를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그리스도신이 반석을 쳤는데, 구약에는 바위를 친줄 알았는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에서 생수가 흘러나왔다. 뭐할수 없어서 그렇지만 아우 저때로 한번 돌아가서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응?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의 생수를 예표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갈았을 때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자, 저 샘물이 뭐냐?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의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하면, 저 물은 성령의 생수를 의미하니, 나는 오늘 여러분, 뭐 물이야 얼마든지 뭐 이렇게 뭐 마시지만, 여러분 속에 막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흐르서서 영적 가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먹을 음식이 고통스럽다고 했죠. 그래서 뭐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 출애굽기 16장 31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갖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저거를 하나님이 세상에 40년을 매겼단 말이에요. 40년을 하늘에서 만나가 후떡호떡호 만나 맛있어서 만나. 그냥 맛있어서 만나요 그냥 가시 같고 맛은 꿀섞은 과자 같다. 만나가 막 쏟아집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가난안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계속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식을 못 해서 그러지.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공급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깨달아서 그러지. 못 깨달아 세 번째는 살 집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 너무 춥다고 했죠. 자, 신명기 29장 5절 보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옷이요 떨어지질 않는 거요 신발이 닳지를 않는 거요그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레옥기 13장 21절 이하에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해야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 아니라, 저게 그냥 밤에 구름 기둥이 뜨면요, 춘대다가 보이지도 않아요. 밤에는 불 기둥이 떠야 돼요. 낮에 불 기둥 뜨면요, 더워서 죽어요. 안신기해. 아니, 그냥 듣기에는,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드려야 놀래는 거요 목사님 다 알아서 놀랠 것도 없어요. 그래도 놀래 봐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낮에는 구름으로 에어컨을 틀어주시고 밤에는 불로 히타를 틀어. 하! 그럼 하나님이 지금은 왜 그렇게 안 오신대요? 히타 있어서 그래. 히 <laughs> 히타 있어서. 에어컨이 있었어 세상에 지편 1 0 5편 39절 이하에도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도다 이야 아유 지나간 역사지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이켜 보니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들 때가 오히려 가장 좋을 때였었다 그 얘기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물론 사람 따라 시대 따라 다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힘든 때는 과연 언제였을까 내가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을 가만히 회고해 볼때 가장 힘들었던 건 언제냐 내 경우입니다 군대 생활할 때입니다 아제 군대 생활 벌써 40년도 더 지난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느낌으로만 느껴본다면 꼭 구약시대 때 군대 생활한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대에 힘들었던 건 첫째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그거 아세요? 같이 군에서 근무하다가 저녁이 퇴근시간이 되면 장교들은 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 부대 밖으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쫄딱이도 나갔는데 그게 누구였냐? 방위병입니다. 방위병도 밖으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무반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심정을.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고통이 참 컸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나마 후방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부대가 어디냐? 여기. 대전에서 조치원 쪽 가다 보면은 우측에 통합 병원이 있었습니다. 좌측에 32사가 있었고 다시 우측에 항공 학교가 있고 그리고 나면 조치원입니다. 그 통합 병원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참 나는 몰랐습니다. 그 통합 병원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왜 좋으냐? 편해서 좋은 게 아니고 여자들이 군대 생활을 같이 해서 좋았습니다. 그게 간호 장교였습니다. 나는 그게 그렇게 좋은 줄을 몰랐습니다. 전방에 간 애들은요, 6개월 동안 여자를 한 번도 못본 거예요, 여자를. 뭐, 연애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대화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볼 수가 없대, 볼 수가, 여자를.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너무 좋아져서 괜찮은데, 우리 때만 해도요, 이렇게 군인들, 이렇게 차 타고 막 실어서 이동하다가, 아가씨 지나가면 오줌 싸는애 있었어요. 완전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는데, 제정신은 아닌데 심정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6 개월 만에 처음 본 거리야 여자를 참 지금은 너무 좋아진 게요. 군대 내 여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잘은 몰라도 내가 봤을 때 여자 군인도 괜찮고 또 여자 경찰도 괜찮고 여자 선생님도 괜찮고 무조건 여자가 공직에 계시면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더 보지 말고 그냥 장가를 가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뭘 그렇게 고르는, 너는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부부는 만나서 그냥 맞춰가면서 사는 거야. 이 세상에 잘 맞는 부부는 없어. 아우 목사님 왜 없어요? 그니는 잘 맞아요. 초판에만 맞아, 초판에만. 내가 누누이 줄에다 할때 얘기하는데, 나는 37년째 지금 살고 있어. 그런데도 요새도 안 맞아. 계속 요새도 맞춰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난 지금도 궁금해 이게 언제나 다맞을라나 <laughs> 그냥 맞춰가면서 사는 거야 응, 응. 힘든 것이 참 자주 맞았습니다 아, 그때는 왜 이렇게 때렸나 몰라요 그냥 아무 잘못이 없이 맞았습니다 내가 그 일기장에다 다 써놨습니다 오늘은 열대 맞았다 오늘은 고무신짝으로 볼테기를 32대 맞았다. 하사 이름이 뭐였다? 내가 다 써놨습니다. 근데요, 묘한 걸 내가 지금 발견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군대 선배가 우리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다 우리 교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가면 또 만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나 때린 놈들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그때도 군중사병이었습니다. 내 별명이 예수였습니다. 예수. 예, 내가 군종사병이니까, 어이 예수 이리 와봐, 어이 예수 이리 와봐, 때리면 연뭐 예수님을 때리면 되냐? 그렇게 보호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코약하게 나를 때리는 놈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놈은 마귀였습니다. <laughs> 훈련이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하필 7월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더웠습니다. 게다가 논산 조교님들은 참 매너가 좀 그랬습니다. 어, 논산훈련소에서 먼 다리를 하나 건너가더라고요. 고가도로로. 그게 보니까 지금 지나가다 보면 있어. 그게 왜 논산훈련소에서 이게 밑에는 호남고속도로고 다리를 건너가더니 그다음부터는 막 어디를 뛰는데 가서 막 어디 사격장이 어딘가 막 뛰는 거예요. 총을 들고 막 뛰다 보면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가 서래요. 섰어요. 얼마나 헐떡거려요. 날은 떠고 나무 쑥쑥 싸지고 막 앉으래요. 앉았습니다. 총을 거꾸로 올려맸래. 올려맸습니다. 오리걸음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나? 그거였습니다. 올려고 내가 왔나 누굴 차 올라가면서 옆을 보니까 전부 애들 입에 막쌍시우신막열려다리 입에서 막 슉슉슉슉슉 근데요 저는 그때요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올라갔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계시록 3장 이시절볼째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때 남자들 전부 결심하기를 논산 쪽에다가 오줌도 안싸 그걸 이름하야 눈물고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세요? 지나고 보니 그때가 그래도 제일 좋았다는 거. 오줌도 안 싸는 게 아니라, 가고 싶어요. 침방 <laughs> 가고 싶어요. 논산 훈련소를. 자. 이게 또 반전입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그곳이 첫째 먹을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다 먹여줍니다. 맛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 맛있습니다. 요리 아무 필요 없습니다. 라면 스프만 하나 꼽불 쳤다가 넣기만 하면, 뭐, 뭐, 백종원 씨인가, 뭐, 그분이 얼마나 요리 잘하는지 몰라도 라면 스프만 넣이야 내가 볼 때는 그냥 넣기만 하면 그냥 맛이 그냥. 그난 지금도 이게 저 주방에 있는 우리 선임이 내좀날 이쁘게. 내 지금이니까 좀 약간 사그서 그렇지나 진짜 그때는요. 무지하게 멋있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나를 이쁘게 봐 가지고 흐아 불러 가지고 뭐 기름을 그뭐 새로 된그 주걱으로 이렇게 푸는데그 기름이 난뭔 기름인지 약간 굳었어 이게. 하얀데 그놈 넣다가 넣으면 아, 아이고 전국 갈때그 기름 싸 갖고 가야 돼. 어, 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 그뭔 기름인지 하여튼 그 시, 식용유인지 뭔지 하여튼 어막 하여튼 뭐 밥에다 그놈 넣고 막비비면요어 지구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건 없습니다.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못난 사람도 옷도 다 똑같이 입혀놓습니다.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옷 원단은 똑같습니다. 잠자리 걱정이 없습니다. 다뭐좀 딱딱해서 그러지 똑같이 재놓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때가. 가장 좋았던 때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지나고 나면 추억인데 그 추억은 고통스러울수록 아름답다. 인생은 지나고 나면 추억인데 추억은 고통스러울수록 아름답다. 시작. 자, 이 말을 삶의 현장에 적용해서 살아봅시다. 인생이 힘듭니까? 아, 진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아, 이거 추억 괜찮아지네, 이거. 오늘로 보면 인생은 힘들지만, 내일로 오늘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그건 대한민국 우리 때 군대 생활을 한 모든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입니다. 다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군대 논산 쪽에 오줌도 안 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고 싶어요. 논산이 그리워요. 왜 그래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추억의 산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그 삶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뀌어질 테니까, 그걸 인생의 반전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이 부부가 아기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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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봐 사는 부부도 간혹 있겠지만, 우주에서 온 부부들. 에, 에. <laughs> 그러나 대부분은 아기작빠그작, 아기작빠그작, 사네, 못사네, 아기작빠그작, 아기작빠그작, 삽니다. 저렇게 사느니 저건 진짜 헤어지는 게 낫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보여진 부부도 어느 날 돌이켜보면요. 한 사람이 먼저 가면 그 슬픔이 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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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쪽 보다. 아, 그자 아, 그자 그쪽, 이 더울어. 아, 이 세상이라는 게참 묘한 반전이 있구나. 근데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냥 뭐가 좋고, 그러면 또 좋지만, 안 좋고, 그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안 좋은 것이 지나고 보면 다 필요해요. 아멘. 네. 남자들은, 군대 생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추억이 담긴 곳이 군대라 제대하고 40년 지나도 계속 군대 얘기만 합니다. 에, 에, 군대 뭐 나도 힘들었다지만 내가 이런 얘기하면요 우리 해병대 출신들이 볼 때는 얼마나 내가 가소롭겠습니까? 에? 우리 해병대 출신들이 볼 때는 아이고 돌고 있네 야야 야, 통합병원이 그게 군대냐 군대요. 근데 해병대 간 분들은요. 우양특기로 귀신 잡는 해병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내가 너무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알라스카 부흥이를 갔는데, 거기 해병대 3명이서 모임을 하고 있더라니까.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아 신기해. 근데 그 해병대가 진짜 그 괴짜요. 나는 내가 볼 때는 괴짜요. 왜냐면 하목사는요 모든 계급을 초월하거든요. 뭐 그가 장관이든 군대 장성이든 심지어는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딱 목사님 앞에서면 그냥 그냥 예의상 목사님 그럽니다. 목사님. 그 목사를 유일하게 초월하는 기관이 땅에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해병대요. 목사고 뭐고 소용없어. 딱 쓰면 저 사람 몇 기야? 이러면 끝나버리는 그냥. <laughs> 목사고 뭐고 기수루가 기수로. 그 대단해요. 그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대현지가 수십 년 지났는데도 해병대 옷을 입고, 빨간 모자 쓰고, 그냥, 군화 신고, 계속 하는 일도 똑같아. 그냥, 그, 뭐야, 그 자동차, 그거 뭐, 이거, 이거 다 해병대야, 이거. 아주 참 훌륭해. 왜? 힘들어도 추억이 있어요. 조래구북 광야 40년 생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준 시간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인생은 반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전 세계를 한번 들여다 봅시다. 예. 그 조사 때가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 전 세계는 234개 나라가 있습니다. 뭐더 된다고 하기 하고 들린다고 서지만 234개 나라 가 있는데 2,500 2,005년 통계입니다. 2,005년 5년 통계 행복 지수가 반화투가 1등이고 대한민국은 102등이었습니다. 행복 지수. 2012년입니다 2012년 통계입니다 코스타리카가 1등이고 대한민국 63등입니다 여러분 반화투 1등 간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빈국 밑에서 6등 국가입니다 남태평양 80여 개 섬으로 된 나라인데 대부분이 무인도입니다 사람이 안 사는 섬입니다 인구는 27만 명80% 이상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크리스찬 나라 거의 옷, 옷은 안 입고 살았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통은 없습니다. 그냥 밑에도 입은 게 아니라 그냥 약간 걸치고 살았습니다. 편어기는하긋어요 <laughs> 네, 왜냐하면 뭐, 뭐 의상이 뭐가운 없습니다. 그냥 전부 우통 먹고 성가대를 해야 됩니다. <laughs> 네, 신발 신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들의 행복 지수가 세계 1등 간 이유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뭐가 그리 행복해요 바누와투 국민들 답변입니다 첫째 태양이 나를 비추잖아요 저 태양이 나를 비춰주잖아요 그게 행복 조건입니까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을 대한민국 102등 가는 국가 국민들은 촤 한부 뭐 수건으로 가리고 다니. 살 탄다고. 나는 아가씨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하얀 얼굴로 시집 잘 가라고. 아줌마, 지금 당신이 하얀에서 어떻게 자는 거예요, 도대체? 아우, 목사님, 김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태양빛을 주면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하고, "뭐, 이거 태양은 떠올라가지고 시계 한번 살타겠느냐?" 가끔 골프를 치다 보면 목사도 막 이러고 나와. 야, 벗어, 벗어, 마뭐 이게, 뭐 이게 건강해. 살 타는 게 중요한 게아니요너 건강한 게 중요한 거요. 사람은 동물이라도 햇빛을 봐야 돼. 벗어. 그래요? 싹 벗어. 자연이 먹을 걸 주잖아요. 자연이 먹을 걸 주잖아요. 마실 공기가 있고, 내가 살았잖아요. 살았다는 사실이 고마워요. 살았다는 사실이 감사한데. 우리나라는. 아유, 언제 죽는 거요? 놔두어! 놔두면 다 죽어! 안 서둘러도. 자살률이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1등. 오늘또 37명이 죽습니다. 자살로. 10대, 20대, 30대의 사망률 1등이 자살입니다. 40대부터는 1등이 암이고.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식이 있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그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사는가? 엄마, 아이 고내 새끼 왔네 이러면 행복할 가정이. 엄마, 통신표 내놔봐. 언제부터 왜 우리는 그 성적의 행복을 달냐 이거지? 자식의 행복을 달아야지. 아, 목사님 공부 안 해서 살기 힘들어요. 맞아. 힘들어도 다 살아. 그런데 이거 아세요? 공부 안 해서 힘든 건그 사람 경우고 인이는 공부 안 하는 게편해요왜왜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 내가 내 아는 교인이 아들이 막 공부를 안해 재수 삼수 하는데도 공부를 계속 안 하는 게니까 엄마가 공사판에다가 내보냈어 막 일을 해봐야 네가 힘들어도 공부하지. 막 되면 한 보름 동안 막썩 빠지게 일을 한 거예요. 막땀뻘흘리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이제는 이제 정신 차렸을 거다. 너일 힘들지? 그러니까 너 공부해야 되겠지그 얘기 하려고. 너일 힘들지? 그래. 엄마, 너무 재밌어. <laughs> 걔는 일을 해야 돼. 너무 재밌대잖아. 이 고정관념. 이 잘못된 아니, 정확 봐요. 정확 간 고정관념도 상황 따라 틀려지는데, 잘못된 고정관념은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진짜. 어제도요, 막 어떤 분이 막 편지가 왔어. 막, 목사님, 내가 권사로서 이거 사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기지를 빨리 전화해 주세서 전화했더니 요지가 뭐냐? 딸이요. 못 모태신앙이래. 그런데, 교회 잘 다녔었대.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나가는 게좀 시들어드네. 그래갖고 걔가 하는 자취방 가봤더니 어떤 남자하고 둘이 나오더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 이랬어요. 권사님, 흔한 일이요. 그 남자 어떤 남자인지 알아봐서 괜찮으면 결혼시키세요. 지금 동성연에 하는 애도 있고, 혼자 사는 애도 있는데, 누군가 좋아서 붙어 있으면 됐지. 그거를 꼭 순서를 좀 바꿨다고 해서 잘한건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큰 잘, 참... 못이 엄마의 고정만이요. 엄마의 사고로 자식을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세대가 얼마나 달라졌는데. 내 진짜 목사로서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 <laughs> 왜 우리는 부모가 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그 부모가 해준 것이 없다고 원망하며 사는가. 보세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한 이제는 내가 행하였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아이다 고난 때문에 반전됐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인 것이 내게 유익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 인생은 판전 고린도서 8장 2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꼭.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기쁨으로 하는 이도 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공고를 들어 볼래요. 빌립보스 4장 4절 이하에 주 안에 상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알겠느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고난의 삶을 반전시킨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장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야 저런 식으로 보면요 문제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이에 왕의 심이 깊어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 가꼭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스렸더니 다 야금야금 먹어버렸더라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10편 23편 4절이야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여 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장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인생을 저렇게 반전시키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어서 성만찬 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아예 7절 8절까지 다 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한 성만찬입니다. 주님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떡이 예수의 몸이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요 저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념하라는 것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는 것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어서 예수님과 합일이 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의식으로 표현되는 게 침례입니다. 이 성만찬입니다. 그 바로 오늘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체험을 가지고 한 주간도 한 평생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바로 찬송하면서 떡과 잔을 같이 떼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주님과 한몸 되어 살아가게 하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